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10대 항만 중 7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고 홍콩을 포함한 상위 50여 개 항만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은 전 세계 항만 물동량 처리량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박종석 책임연구원은 중국과 인도의 전문 물류시장이 고성장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의 중심이 미주와 유럽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아시아가 글로벌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인트라 아시아 무역 노선의 성장세에 주목하며 이제는 아시아 역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역할이 인트라 아시아 내에서 점차적으로 분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박종석 연구원은 중국의 물류산업은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획일화된 시장 접근 및 물류 운영 방식을 더욱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